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보셨다시피 버스 기사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일 거예요. 아마 저희 KD 그룹이 그 KD 그룹의 대원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. 서울 버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운전하는 사람이고 예. 네. 그게 다예요. 노동조합의 그 노사 협의위원으로도 있고 뭐 그 정도예요. 그 저는 전에 음악 했었고요. 아, 그렇지. 기타도. 예, 네, 저 비싼 거예요. 이제 그 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냥 버스 운전은 뭐 이렇게 어떤 일이다 이렇게 특별히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손님들 안전하게 모시고 뭐 이동약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편의를 좀 제공해드리고 뭐 그 정도 업무뿐이 없어요. 저희가 그냥 아, 사고 안 나게 조심조심 운전하는 거. 네. 방역 업무는 저희는 이제 개인 방역만 하고 그 방역 업무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 회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기본적인 청소 방역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에서 각 회사마다 아르바이트를 한 명씩 더 가지고 그 한 바퀴 갔다 올 때마다 계속 소독을 해요. 저희 서울 버스는 아닌데 대한민국 전체 회사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된 회사에 대해서 그 기본급이라고 해야 되나? 일정 정도의 그 급여를 이렇게 보장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게 끝났죠. 그 6개월인가 아, 8개월인가 이렇게 지급했다가 그게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회사 자체에 지급한 거고 기사들로 저희는 어차피 중공영제 버스라 그런 거 지장은 안 받는데 이 경기버스나 그 공영제가 아닌 버스들은 기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. 일이 없으니까 버스가 예를 들면 10대 운행하던 거를 뭐 예를 들면 공항 가는 버스다. 그럼 공항에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10대 운행하던 거를 6대를 그냥 빼버리면은 그 차 한 대당 뭐 한 2.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 숫자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무노동 무임금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급여가 나가지 않았었어요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마스크 지급이 한 2회 정도 나왔었죠. 2회 정도 나왔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2회가 나왔었고 2-3회 정도 나왔었고 뭐 그 정도 하고 소독약이 비치가 돼 있어요. 항상 버스에는 그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, 저희가. 그거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? 소독약 같은 거는 네, 소독약 같은 경우는 늘 비치가 돼 있어요. 버스 안에도 비치가 돼 있고 회사 자체 식당에도 비치가 돼 있고 어디든지 비치가 돼 있어요. 이 부분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K방역이란 이름을 냈잖아요. 근데 지금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그 한 세네 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막 그 타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. 아저씨들 60대 이상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99%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도 간혹 그 마스크 뭐 이렇게 턱에 걸치고 뭐 탄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일단은 제지를 하는데 거기다 이제 술 드셨다 막 이러면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거든.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의식화는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를 이렇게 타시다가도 마스크 안 가졌네 그럼 내리시더라고. 그래서
뭐 집에 가서 마스크를 가져온다든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타시기도 하고.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매너가 좋게 타시는 분이 있고 안 좋게 타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매너가 좋으신 분은 제가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드리죠. 네,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요.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반발은 못해요. 저한테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. 마스크를 내리고 장시간을 통화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. 그런 분들은. 그래서 어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같은 데서는 좀 그 통화 같은 거는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시든지, 통화는 뭐 좀 짧고 간단하게. 또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하시면 또 통화 목소리가 커요. 되게 커가지고 운전하는데 뭐 큰 지장은 아닌데 그 막 거슬린다고 그럴까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마스크를 꼈나 안 꼈나 계속 거울로 쳐다봐야 되고 막. 저는 여기서 용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,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용기, 그다음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, 뭐 이런 용기들이,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 속 숨은 영웅 뭐 이런 건데, 뭐 인터뷰하니까 제가 뭐 마치 그런 것 같은데,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제목 보고서 참 제목 좋다. 제목이 너무 좋고 그 메시지에서 좀 향기가 나는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속 그 숨은 영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그냥 그 일상이 특별했으면 좋겠어요. 늘 그러니까 일상이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. 특별한 건 없어요. 제가 그 옛날에 그 블로그 운영했을 때 그 블로그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. 네, 그런 거였었거든요.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